3세트. 야, 이거 박정진 선수가 트로트 출전은 진짜 무적이에요. 6전 전승. 그 중에 하나, 박재영에 대한 1승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후반, 중반, 후반까지 상당히 안정적인 트로트 출전을 하는 박성준을 이기기 위해서는 박재영 선수 뭔가 특화된 진짜 절대적인 타이밍이 나와서 박성준 선수를 꼼짝 못하게 초반부터 잡고 가야 돼요. 그럼요. 본인이 패배했던 거 곱씹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박성준을 잡을 수 있을까? 박재영 선수의 머릿속에 아마 그것들로 온통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양팀 첫 번째 세트 막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SKX 서울의 박성준 선수의 모습이 보이네요. 박성준 선수의 진영은 한시에 위치를 했습니다. 저금. 자, 그리고 KTF 매직S의 프로토스 박재영 선수입니다. 박재영 선수 새로 상대 배치되어 있죠. 5시에 있는 프로토스. 아, 네. 진짜 저그 개보에 있어서 정말 확실한 축을 담당했던 수신 박성준 선수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파괴력과 힘을 팀플에서만 사실 그동안 한동안 보여줬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러나 이번 시즌은 확실히 달라요. 네. 나오기만 하면 이겨주던 박성준으로 지금 천천히 지금 막 돌아오고 있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니, 글쎄요. 네, 오늘 네.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실 것 같고요. 아유, 진짜 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예, 네, 정말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프로토스에게 6전 전승, 그리고 이 박성준 선수가 프로리그 2005년까지 활약을 하다가 근 2년을 쉬었습니다. 정말 프로리그에 나와봤자 졌었고, 혹은 몇 경기 나오지도 못했었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번 시즌은 무려 9승 4패. 야, 진짜 정말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건가요? 네. 정말 투시 박성준 선수가 대단한 선수다라는 것을 네. 이번 시즌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 긴 공백을 정말 효과적으로 자신감이 또 넘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잘 극복을 하고 지금 또 정상급 플레이를 펼쳐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KTF 매직에서는 주력으로 지금 프로토스에서 박재영 선수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 이 KTF의 암울한 프로토스 성적, 이거는 박재영 선수에게 부담스럽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나와서 이겨내야죠. 네. 네. 박재영 선수 뭐 운도 좀 안 따라주는 면이 있었고요. 실력은 충분히 출중하다는 면은 느낄 수 있어요. 또 나름대로 경기 내에서 승부 보는 플레이를 할 줄 알아요. 초반에 이제 올인성 전략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것인데, 상대가 이 선수는 올인성 전략을 할 거야 이렇게 대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타이밍 안 맞는 지난번 연본 선수의 덩크라든지 예. 네, 그런 것들이 박재영 선수가 좀 약간 다양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야 올인할 때 그게 상대에게 뒤통수를 딱 때리는 플레이가 되는 건데, 나올 때마다 그런 플레이 해주면 일단 돈 안 아끼고 대처를 하고 본다는 아,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빨리 캐논을 네, 두 개 정도 건설해 줘야 되고요. 네, 박재영 선수가 이런 전략적인 부분이 좋지만 저그전에서도 전략적인 승부를 본다는 게 문제예요. 예, 프로토스가 저그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 전략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운영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가지고 온 전략을 버릴 줄 아는 게 바로 실력입니다. 상황에 맞게 유연한 대처가 중요한데, 일단 박재영 선수가 과연 어떤 그러한 부분을 얼마나 많이 보완해 왔을지가 이번 경기에 승부처겠네요. 아직은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재영 선수. 네. 그 껍질을 벗어내고 좀 더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선수 포닝풀 이후에 멀티를 하는 저그를 상대로 딱히 저그가 전략이나 도박적인 승부수를 초반에 띄울 것도 없고, 결국은 토지 더블랙 하면서 이렇게 장기적인 운영과 타이밍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플레이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런 플레이 여러 번 나오다가 박재영 특유의 초반 승부내는 플레이, 그럴 땐 잘 먹히는 거예요. 그럼요. 색깔을 좀 다양하게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자, 박성준 선수는 박재영 선수 포지 더블렛까지 빌드는 이미 파악이 됐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박성준 선수의 승리 비결은 다른 저그들과 달라요. 스타일 자체가 너무나 독특합니다.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겁을 주다가 이런 조절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렇죠. 예, 공수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데, 겁 주다가 그때 드론 보충, 상대방이 움츠러들 때 드론 보충해주고, 또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들어가다 보니까 토스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래서 시즈윌과 집중하면서 최대한 정찰을 오랫동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박재영 선수가 아직까지 좀 단단하다면, 딱딱하다면 박성준 선수는 껍질 한 10번쯤 벗은 그렇죠. 그런 부드러운 선수란 말이에요. 네, 정말 차이죠. 진짜 그 테란 프로토스는 초반에 막 올인하는 빌드 아니면 프로브나 SCB 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꾸준히 뽑아주면서 멀티할 때 대비해서 일꾼수를 계속 늘리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따로 일꾼수를 조절할 타이밍을 그렇게 크게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잘 맞춰서. 그리고 또 게이트나 테란의 배럭 팩토리 이런 것들은
타 생산을 돌리면서도 일꾼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그는 이게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드론을, 소위 선수 표현대로 드론을 쬐는 이 타이밍이 실력인 것 같습니다. 네. 딱 과감하게 질러줄 때 질러줘야 드론을, 그래야 나중에 물량도 나오고 저그의 특유의 치열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세트에 출격하는 진영 선수와 김재춘 선수의 모습도 잠깐 비쳤었고요. 아직까지는 더블랙에 있어서 단계를 좀 밟아가는 박지영 선수고요. 그런 박지영 선수를 꼼꼼하게 지금 체크하고 있는 박성진 선수예요. 네, 지금까지 움직임은 뭐 지금 여타 뭐 경기와 다를 게 없는데 과연 이후에 뭐 레어 이후에 뭐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에스텍 소울팀 같은 경우는 그 1경기에 박성주 선수 외에는 좀 분위기가 아직은 조금 아쉬워요, 최근에. 예. 그래서 1경기 시작 박성주 선수가 어떻게 포문을 열어주는지, 4경기에 조일자 선수가 오늘 뭐 이영호 선수를 잡아내면서 새로운 적의 뭐 가능성을 보여주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네. 지금까지 보여준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4경기 이영호라는 카드 때문에 불안불안한 경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우리가 3대0으로 이겨야 되는데 하던 그런 부담감을 갖고 어쨌든 STX 소울 선수들은 경기에 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앞마당 편안하게 일단은 네. 돌리고 있는 박지영 선수고요. 뭐 최근에 프로토스 저그전 그 흔히 볼 수 있는 포스트 더블랙 이후에 저렇게 스타게이트 올리면서 스타이러브 아드 만들고 게이트 늘릴 수 있는 체제를 운영 체제로 가는 프로토스와 스파이어 가면서 스포리 살짝 찍어주고 해처리 시원하게 쫙 늘려서 히드라 로커 체제로 정글링까지 발업도 좀 해줬고요. 뭐 물량 싸움을 제대로 한번 또 펼쳐볼 수 있는 상황이네요. 네, 시작부터 박성준 선수는 네. 이렇게 두 개, 예, 최후 늘려가면서 편안하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섯 개의 저글링 그냥 양쪽 입구에 패트롤 해놓으면서 절대로 저글링을 놓치지 않, 예, 프롬을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고작 해야 여섯 개 발업 때문에 이후에 또 뒤에 저글링이 달려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불안함. 코스에 보기 전까지 못 가거든요. 그동안에 쉴 새 없이 드론과 해처리에 집중을 하면서 박성주 선수가 기본적인 뭐 기반 다지는데 지금 충실하게 본인의 블레이드를 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동안 프로토스전으로 보여준 포스가 있기 때문에 다 자기가 싸워온 겁니다. 상대가 저렇게 조금씩은 초반부터 겁먹고 가게 돼 있어요. 겨우 저글링 6마리에 발업이 된 사실 하나만으로도 프로브가 지금 입구에 질러 옆에 서 있는다던가 이런 플레이들이 다 박성주 선수가 싸워. 진짜 운도 좋네요. 네, 진짜 운이 따랐어요. 진짜 저절로 커세호가 가서 맞아준 네. 느낌이었어요. 하나의 스커지가 살짝 좀 그 뭐랄까요, 자기의 일을 열심히 안 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러나 네.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친구가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기어이 이런 그 상황을 용납하지 않는 박성준의 어떤 무서운 면모를 볼 수 있었고요. 1라운드에서는 안드로메다에서 경기했었는데 박지영 선수 그때도 아무것도 못해보고 박성준 선수의 뮤탈에 큰 피해 입으면서 그대로 밀렸거든요. 네, 그럼요. 그리고 스컬즈로 상대방의 발을 묶어놓으면서 오히려 역으로 뮤탈을 한 번 더 속이는 거죠. 뻔하게 뮤탈 가게 되면 뻔하게 막힙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멀게 하고 그 사이에 뮤탈로 역습을 가겠다는 건데 쓰리 가스를 빠르게 지금 채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스량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이 다크로 빠르게 보면서 예, 아칸이라든지 빨리 뮤탈에 대항할 수 있는 예, 대항마 지금 예, 보자마자 캐논이 일단 컨셉으로 공급하면서 찍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행이고 수비는 좋네요. 네, 안쪽에 왜냐면 1라운드에도 이 박성준의 뮤탈에 큰 피해를 입었었던 박성준이에요. 그냥 들어가요. 보지를 오버로도 있나요? 자, 하나. 네, 이제 나왔어요. 아. 그래도 뮤탈이 수비는, 없게 되면 예, 수비는 뜻하네요. 네, 이적도 좀 깨끗하고 하나 강조적이게 찍어버리면 아직까지 커세호가 네. 많지 않아요. 다크도 작은 거를 얻고 큰 걸 놓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지영 선수 드론으로 일단 다크를 처리. 뮤탈 리스크에 이번에도 또 이렇게 당합니까? 네, 너무 쉽게 박지영 선수가 첫경기 네. 그냥 너무 상황이 한순간에 너무 좋아졌어요. 박지영으로 이거 포인트 얻어봤자 별로 그렇게 큰 이득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1라운드의 재판이에요. 그렇죠. 이게 또 시작입니다. 예, 캐논이 또 미네랄주가 없기 때문에 야, 이거 막아도 저 프로보들이 아칸, 예, 느린 아칸으로 저 비탈 따라다니는 것도 정말 한 세월이고요. 와, 이거 상황이 또 시작하자마자 네. 어려워졌네요. 왔다 갔다 나름대로 밖으로 좀 파이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박지영 선수에게 또 허탈하게 됐어요. 아, 이거 네, 저 저그가 딱 공격 들어왔을 때 캐논 타이밍이 막 약간 늦어가지고 못 막는 거. 물론 저그 반대로 저그 입장에서는 딱 갔더니 그냥 그때부터 띠 하고 캐논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허탈하겠지만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캐논 약간 늦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면 정말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지금 뮤탈을 그냥 네. 쇼하면서 원하는 대로 돌아다닐 네. 수 있어요. 박지영 선수의 플레이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플레이였긴 하지만 예, 상대방의 수를 네, 읽어내면서 해야 되는데 정말 손쉽게 네, 이렇게나 경기를 풀어나가다니. 아, 박성준 선수
요즘은 이런 플레이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박성준 선수가 한번 시도하면서 이거 분위기를 너무 좋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박재영 선수는 계속 뭐 본진 쪽은 자원채치 아예 지금 못하고 있고요. 네, 지금 프로토스는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브 자원채치 제대로 못하는데 저그는 세 군데의 자원이 원활하게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자원 축적, 뭐 업그레이드, 테크 올리고 히드라 모으고 이거는 뭐 진짜 그냥 네, 이 모은 병력으로 입고 뚫고 뮤탈 합쳐가지고 하이템플로도 없는 상황인데 달라들면 끝날 가능성이 네. 높네요. 그리고 뭐 공인업 될 때 마지막 가능성을 가지고 뭐 게이트웨이 병력을 데리고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되면 뭐 질럿의 네다섯 배 가량의 히드라가 덮치면서 야 정말 꿈에도 보기 싫은 그런 장면이 네. 곧 있으면 나올 텐데요. 아 진짜 막으면 막을수록 상황은 더더욱 아무래저만 가는 그런 상황이 오고 말았네요. 참 뮤탈 거의 뭐 몇 개 안 되는 걸로 지금 박성준 선수 열심히 신내고 있고 박재영 선수 이거 하나 맞기에도 급급한데 이후에 더 큰 게 말씀하신 더 무시무시한 게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금 보내면 네, 박재영 선수에게 지지 선언 받게 되는 겁니다. 가네요. 드디어 박성준도 알아요. 이대로면 뮤탈로 번이 다 보고 있었어요. 자 이대로 가면 승리 지지 받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성준의 대규모 병력이 쭉쭉 줄지어서 박재영 선수 지정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네 이런 경기 보면 정말 원래 저그가 프로토스를 압도하던 시절에 그때 그 경기를 보는 것 같은데 네. 야 진짜 박성준 선수 특이한 스타일 자신만의 스타일 이번 경기 역시 가져가는 분위기죠. 요즘 들어서 저그가 이렇게 프로토스 완전히 제압하면서 이런 경기 쉽지 않아요. 박성준이니까 이런 야 할 게 없네요. 프로토스가 강재요. 네, 본인 스스로도 막지영 선수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안타깝고 실망스럽겠습니까. 그 뮤탈한 타임을 막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해왔던 거 하나도 못 보여주고 이렇게 네. 허망하게 지는 거거든요. 사이오닉스도 없고 리버도 없고 아무것도 지지예요. 없어요. 이 뭐... 히드라 막을 수가 네. 없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지지. 지지. 그냥 프로토스는 박성준 선수 앞에서 일시의 재물일 뿐이다. 그러네요.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야 프로리그 프로토스전 7연승. 7전 전승입니다. 7전 전승. 야. 무시무시합니다 박성준. 그 중에 박재영 선수에게 2승이나 챙겼어요. 박재영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1라운드 때의 패배 그만큼 똑같은 시나리오로 또 한 번을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리플레이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심리전에서 박성준 선수가 약간은 템포 늦은 엇박사 뮤탈로 박재영 선수를 속였기 때문에 본진을 그렇게 시원하게 날릴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자, 지금 박성준 선수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멋지게 하고 들어가는데 진짜 땀 하나 흘리지 않고 너무나 편안하게 SSX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첫 번째 승리를 안겨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딱히 정해진 스타일 없이 매번 이렇게 달라지는 박성준. 네, 오늘 역시 트렌드를 자신의 스타일대로만 가는 그런 경기를 해주면서 너무나도 손쉽게 이렇게나 빨리 승리를 잡다니 진짜 투신은 투신이네요. 네, 박성준의 자신의 스타일대로 첫 번째 세트를 잡아가면서 STX 3대 0의 시나리오 거의 지금 뭐 30% 이상 확실하게 챙겨갔습니다.